네, 하늘 보. 왜 이렇게 떨리지? 하나같이 중매로 잠든 꿈을 모두 깨워봐.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인간이 경제 활동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물류라는 업종은 항상 인간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물류 쪽으로 한번 직업을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한 와중에 이런 관련 자격증이 뭐가 있을까 검색해 보니까 물류 관리사가 이 물류업에서는 기초가 되는 자격증이다라고 나와 있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무역 전공이다 보니까 이제 이번 연 초에 물류 쪽으로 직무를 결정을 하게 되어서 네,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제 그 기업 같은 걸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물류관리사를 취득하면 제 스펙에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취득하게 되었어요. 대부분 다 따시는 것 같아요. 필수처럼.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보고 이제 따야 되는구나 해서 따게 되었습니다. 물류관리사라는 자격증이 가장 근간이 되고 기초가 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 자격증을 토대로 이제 원산지 관리사라든지 이제 보세사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이제 따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. 네.